아우 택배 엄청 쌓였어. 오. 아, 다 선물이에요. 저거 무슨 손인지 알죠? 아 이거 끝에 테이프 끝에. 아니 저 그냥 칼로. 칼로 하시면 되는데. 칼. 근데 전화를 쓰고 또 어디 뒀는지 몰라서 어제 못 찾았어. 항상 놓던 자리에 놓기. 아, 네. 이게 뭐야? 박테리구나. 하나 먹어야겠다, 힘나니까. 아, 귀걸이를 하시니까 귀걸이까지 보내주시는구나. 아, 보냈던 거구나. 전국에서 막 이것저것 보내주시더라고요. 책, 초콜릿, 막 양말 이런 거. 아 너무 이렇게 미워해서 그래주시면. 아 이제 저런 거 많이 옵니다 이제. 아 저는 사실 이제 아직도 약간 민망해요. 저를 저렇게 귀엽게 그려주시거나 희화화하는 건 되게 걸어둘 수 있는데 아, 너무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면 거. 어디 나서야 될 줄.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와 진짜 이런 선물을 보내는 마음을 내가. 그리고 못 버려요 절대로. 아, 저런 건. 네, 그니까. 요즘 진짜 손편지 귀하죠. 그니까요. 스마트폰 너머로 계시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팬분들을 아직 목격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진짜 직접 대면으로 팬들이랑 만날 기회가 빨리 오고 팬미팅 팬미팅 네, 진짜요. 공연도 직접. 왜냐면 저는 듣고 지금 진짜 받기만 하고 뭔가 네, 이렇게 줄 수 네,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상수요. 여기는 지금 상수에서 홍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걷는 길이고요. 3-4년 동안 이제 공연장을 가기 위해서 맨날 걸었던 길입니다. 저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제비다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제비다방 너무 좋지. 저기서 공연하는 거. 아, 진짜 여기 제비다방 무대 섰어. 이게 되게 또 크나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했었고. 아 그립다 저런 때가. 이제 한 번 더 불러주기로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취소됐던 그때 공연이 참 아쉽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클럽 FF라는 곳이 있는데. 클럽 FF는 이제 어떤 밴드맨들의 성지 같은. 근데 저는 잘 안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냥 관객. 그리고 사실 뭐 롤링홀 막 이렇게 더 막 더 큰 공연장들이 있는데. 와. 거기는 저희가 아예 염두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진짜 한 반년 안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무대하실 때랑 걸음걸이도 다르시네요. 맞아요. 완전히 네. 무기력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같은 거리를 걷잖아요, 같은 길로. 네네. 근데 마음은 굉장히 다르겠다, 그쵸? 그때는 제가 막
두드리고 저 네. 공연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다녔던 네. 곳인데 어쨌든 싱어게인 이후에 다시 걸으니까 좀 기분이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31일까지 딱 음악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최후까지 밀어놨던 게 오디션이었거든요. 아,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거까지 해봐야 제가 나중에 그래도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했다. 안 나갔으면 얼마나 그죠? 대학가요제에도 나갔었죠? 네, 2011년도에 제가 나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고 나갔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박수만 치다가 돌아왔어요. 떨어졌어요? 네, 막 이렇게. 숨어있지마 그리고 너의 삶을 피하지마 오 문 열고 이제는 나가자 그리고 노래를 부르자 다 함께 라라라라 제가 그 전년도 대학까지 나왔었잖아요. 주제예요? 네. 주제예요? 네. 대학까지 나왔다고? 2010년도 대학까지 동상 출신인. 대박. 주제예요? 대박가요제 아니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 얘기하는 거야. 대학가요제.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아니, 진짜? 아니 너 대학 나왔어? 대학 나왔지. 그거부터가 좀 이상한데. 야, 너 대학 나 안 나왔어. 너 대학 나 학사 출신. 학사 출신. 학사 출신이야? 학사 출신이야. 그래서 뭘 불렀어요? 만든 노래를 불렀죠. 제가 부른 건 아니고 네. 저는 드럼 쳤죠. 아 진짜? 밴드였어요. 밴드. 노래가 엄청 좋았나 보다. 네. 자, 참가 번호 5번. 못 노는 애들입니다. 자기 외상 되죠? 안 되나? 딱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막 한두 달 전에 결성해서 그럼. 하고 그랬어요. 안 돼, 그게 대학 가요제예요. 근데 그게 너라는 게 참...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아, 나도 까먹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셔서 아, 맞다, 나도 나갔었지. 까먹고 약간. 있었어, 심지어. 이 길을 가다 보면 포크 공연장 진짜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계시고 거쳐가셨고 좋아하시고 네, 그러십니다. 방풀어보자. 저기는 얼마 만에 방문하신 거예요? 작년 6월인가 공연하고 네. 처음 작년 6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금이 환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게에서 노래한 친구가 진짜. 이렇게 성공했다. 아,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어, 있나 보다. 와, 제가 아니 너무 약간 저보다 더 과잉으로 행복하셔가지고 제가 이 소문을 듣고 못 왔어요. 네, 놀래다가. 그렇구나. 네. 여기 진짜 사실 저기 제가 있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다 여기 다 오셨어요. 여기는 안 거치신 분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여기 다 오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제 아이유님 사진보다 크게 걸어놔서 제가 저거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이고 싶은데. 아, 승윤 씨 앨범 너 찾는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앨범을 CD로 만든 게 없죠, 승윤 씨? 아, 제가 옛날에 찍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땅에 묻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땅에서 파서 좀 나오는 거 있으면 몇 장만 갖다 놔요. 알겠습니다. 팬들이 엄청 찾았어요. 여기에 또 CD 올리는 것이 또 저희의 어떤 그 레벨 테스트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맨 앞에 놓을 수 있는데 아, 아쉽다. 아, 저 혹시 아래 지금 열려 있어요? 간만에 공연장도 한번 구경하러. 와, 그러니까 네. 너무 멋있다. 얼마나 많은 좀 많은 분들이 공연하셨구나. 말이 그저 하고픈지 할 말이 있는지 알아 알아보아서 근데 나는 말은 뭐야 여전히 비틀어 서있지. 완전 다 빼셨구나.
여기에 이제 딱 앉으면 객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온라인 공연한다고 다 치우셨나 봐요. 아, 이게 되게 생소하네요. 이제는 진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공연을 더 많이 하겠구나. 아, 진짜 콘서트 해본 지가 오래됐구나. 어, 진짜 이상하다. 아, 여기서 공연을 하지만 50명씩 하는 날이 오긴 할까. 오랜만에 가서 기타도 한번. 나는 하늘 팔지 말고 나만 봐줘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때 노래 부르면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이 노래 부르고 우승하셨으니까 데르데데이데이 땀이 피우도록 데르데데이데이 눈이 빠지도록 데르데데이데이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멀 좀쳐요. 멍멍멍멍멍 말라 내 머리 깜빡적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아우, 화품 해야죠. 이번에. 근데 이 화려한 메이크업과 어울리지 않는 피로감. 무슨 소리예요? 피로엔 메이크업이죠. 아, 소세지 김밥. 아, 소세지 김밥. 아. 요즘에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절규를 해야 되나, 오늘 절규를. 언니 절규 잘하잖아. 절규 전문이야? 소리를 너무 지르셔가지고 못 봤던 게더라고요. 와, 저 진짜 힘 빠지실 텐데, 맞죠? 저 절규하고 나면 저게. 이거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보고 너무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어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그거야. EGR로 하면서 글자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 앞날을 응원할게요. 나 이거 보고 너무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어제 활동 안 하면 땀는 사람한테 갈 거라는 게 겁나 협박하고 갔어. 많이 해달라고 약간 활동. 이건 팬분들의 그런 마음이죠. 예. 몸 바스라지도록 내가 약 먹으면서 열심히 약들을 챙겨 먹겠어. 일단 녹용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거랑 저 케이스 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와, 저거 진짠데. 나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려 이제. 자, 이렇게 조제해서 먹으면 된다. 그 뜨거운 물 괜찮겠어요? 아, A4에다 이렇게 해서? 아, 저렇게? 들어갑니다! 한 6-7발은 한 만에 넘기시나 봐요. 먹고 자야 또 몸에 펴지거든.